그 다음에 이제 row를 추가할 겁니다. row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테이블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은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이 스키마의 내용을 준수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추가시켜야만 됩니다. 자, 우선 row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insert int coding everybody 요거는 accent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grab accent 그리고 괄호 열고 accent name, accent, create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insert, 추가한다, 어디다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괄호에 들어오는 name과 create는 아까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중에 name과 create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name과 create의 value, 그 값으로 name에는 egoing을 주고 create에는 now 괄호라고 하는 값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now 괄호는 이쪽에 PHP, MySQL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요. 저걸 실행하게 되면 현재 시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me에는 egoing이라는 값을 주고 create에는 현재 시간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이 insert 명령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egoing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egoing2라고 적어주고 실행을 하면 query ok라고 나옵니다. 성공했다. one array affected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그 row가 하나 추가됐다는 뜻입니다. row가 하나 변형됐다는 뜻이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row를 추가한다. 그리고 row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의 단위가 바로 row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대로 데이터가 추가됐는지 안 추가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select 문이라는 걸 써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select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별표 from coding everybody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select 별표 from 우리가 만든 테이블의 이름은 뭐였죠? egoing2였죠. 그러니까 egoing2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스키마, 테이블의 구조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데 같지 않습니다. 요거는 스키마고 요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의 의미예요. 즉 id라고 하는 필드의 값은 1이고 name이라고 하는 필드의 값은 egoing이고 create는 2011년 11월 21일 15시 47분 54초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insert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시켰고요. select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왔습니다. 자, select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column을 수정한다. 즉, 필드를 수정한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번엔 update라는 명령을 쓸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coding everybod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egoing2라고 제가 적고요. egoing2는 뭐였죠? 아까 우리가 생성한 테이블의 이름이었죠. 자,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명령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set 뒤에는 자, name은 coding everybody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select로 egoing2를 조회했을 때이 id 값이 1인 name은 1인 row의 name은 egoing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where라고 있죠? 즉 id 값이 1인 row의 name 값을 coding everybody로 바꿔라. 어디에? egoing2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change 1이라고 나오죠? 즉 하나의 row가 수정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select를 해서 요 테이블이 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20이었던 것이 coding everybody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ow를 제거하는 걸 이번에 해볼 건데요. delete from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이 들어오고요. where라고 하는 명령 뒤에다가 id는 1이라고 하면 id의 값이 1인 row를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delete from egoing to where id는 1. 자,
one row affected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 row가 한 줄 변경됐다는 뜻입니다. 뭐가 변경됐을까요? 바로 이 row가 삭제된 것이죠. 예.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select from egoing to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 empty set이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도 간간히 썼지만 이 selec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쓰기 위해서 우선은 데이터의 양이 좀 있어야지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insert 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임의로 추가시켜 볼게요. 자, 지금 세 번 실행했으니까 9개가 추가가 됐을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데이터가 있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하려면 select 하고 별표 from coding everybody 하고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 coding everybody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별표 대신에 제가 id, name이라고 적고 엔터를 누르면 아까 있었던 이 create가 사라지고 id와 name 필드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where를 써서 name은 egoing이라고 적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그러면 egoing이라는 name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limit mit2라고 적어주면 이 내용에서 정보를 두 개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limit을 이용해서 paging 개념을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rder by id, desc, dxc는 이제 큰 숫자가 위로 오는 그런 정렬인데요. id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큰 게 위로 오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limit이 2가 걸려 있으니까 필드가 두 개만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에러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 MySQL의 명령어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order by는 limit 이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빼면 되죠. order by id desc 하고 실행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숫자가 큰 숫자 id 값이 24인 egoing과 21인 egoing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MySQL과 PHP를 연동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